안녕하십니까, 송경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어, 서울성모병원 어, 위장관외과에서 어, 위암 수술을 담당하고 있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어, 위암에 어, 전적으로 올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치료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말씀드릴 내용은 어, 위암 수술 후에 우리 몸의 변화와 어, 그거에 대한 대응. 그리고 위암 수술 후의 어, 정기 검진에 대해서 어,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 이후에 어,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으로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우리가 손잡은 법에 어, 집피지기면백성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어,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보면 의외로 어, 병에 걸렸을 때 이런 여러 지식들을 잘 알지 못해서 어~ 잘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나 어~ 이런 어~ 세미나 같은 데에서 어~ 많은 정보를 또 얻기도 하고요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에서도 요즘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많이 습득해서 병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이겨내는 데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암 수술 후에 우리 환우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위암 수술 후에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가 또 거기에 어떻게 정응해야 할까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 수술은 했는데 앞으로의 추가 치료 계획이 무엇인가 또 치료가 필요한가 또 정기 검진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이 두 번째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어, 위암 수술은 위를 잘라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어~ 먹는 것과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것이 몸에 좋고 어떤 것은 해로운가 또 어떤 것을 먹어야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 수술로 우리 몸은 어떻게 바뀔까입니다. 위수술로에 우리 몸이 어떻게 바뀔까 알려면 우선 정상적인 위가 어떻게 생겼으며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위는 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맷돌의 역할, 두 번째는 창고의 역할, 세 번째는 검문소의 역할입니다. 자, 이것을 실제 위 그림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어, 왼쪽이 어, 잘라낸 위 모양이고요, 오른쪽은 그 위를 반을 어, 잘라서 안쪽을 본 그림입니다. 위는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위의 위치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위의 가장 하부, 위의 아래쪽 3분의 일 부분은 맷돌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위의 상부, 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부위 있죠? 이 부분은 창고의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와 12지장의 연결 부위, 여기를 보통 유문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검문소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는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음식물을 아주 작은 알갱이로 만드는 맷돌의 역할을 우선 합니다.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 하부에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는 맷돌 역할을 하고 이것을 위 상부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고의 역할이 되고요. 일시 보관했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서 더 맷돌로 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물의 크기가 거의 1mm 이하로 작아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12장 부위로 음식물을 내려버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1mm 이하로 작아지기 전까지는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게 붙들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검문수의 역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는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이런 역할들을 달리하기 위해서 구조가 달라져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위하부는 위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거는 어, 많은 근육으로 유지되어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위 상부는 굉장히 얇습니다. 여기는, 어, 늘어나기 쉽게, 어, 얇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위가 굉장히 부풀게 되는데 주로 위 상부가 어, 부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창고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검문쇄 역할을 하는 이 유문부. 여기는, 어, 단단한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어, 음식물의 사이즈가 줄지 전까지는 음식물을 내려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되고, 또 반대로, 12장에서 십 12장의 내용물이 위로 역류하는 것도 방지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맷돌, 창고, 검문수 역할을 한다. 이걸 기억해 두십시오. 어,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런 맷돌, 창고, 검문수 역할이 수술을 받게 되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들을 우선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소한 미주신경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 우리 몸에서 위는 어~ 이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그~ 잘게 부순 음식물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기능과 함께 어~ 위산 위산을 내어서 어~ 음식물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병균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기능 그리고 미주신경이 있어서 어~ 위의 운동을 관할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위가 있구요, 이 노랗게 보이는 부위, 이 부위가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입니다. 이 위를 둘러싸고 있는, 어, 미주신경이, 어, 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음식물을 먹게 되면, 이 미주신경이 자극을 해서, 어, 위의 위쪽, 창고 부분, 이 창고 부분이 블룩해지게 됩니다. 블룩해지죠? 음식물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산을 내게 됩니다. 이 위산은 음식물에 섞여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 또 병균들, 이런 것들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음식물이 들어와서 많이 부풀어지고요. 받으면, 그 다음에 맷돌 역할이 시작됩니다. 위 하부가 맷돌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위 하부에 있는 맷돌 역할을, 어, 이제 준비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위산이 퍼지는 겁니다. 위산이 퍼져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 이제 위 하부가 운동을 시작할 준비하고 있죠? 네. 이렇게 운동을 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맷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맷돌 역할과 창고 역할을 몇번 반복하게 되면 음식물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 그러면 비로소 이 음식물들을 12장으로 내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매우 특이하고 신기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위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이해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수술 후에 변하는지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위암 수술의 방법을 말씀을 드려서 위가 나중에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위암을 수술하는 원칙 또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선 암 덩어리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암 덩어리를 포함해서 여유 있게 마진을 가지고 위를 잘라내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 주변에 있는 림프절, 임파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몸에 임파선이 가장 많은 곳은 목이나 겨드랑이 같은 곳인데요. 어, 뱃속에도 임파선이 많습니다. 특히 위 주변에 임파선이 많은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 위암이 위 주변에 있는 임파선 쪽으로 전이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수술할 때 위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위 주변에 있는 림파선 또는 림프절을 적절하게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를 잘라내게 된 후에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다시 소장이나 십이장을 이용해서 남은 위에 붙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위암 수술의 방법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위암이 이렇게 위하부에 위치해 있고요. 위 주변에 있는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강낭콩처럼 보이는 노란색 덩어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림파선입니다. 그래서, 위암을 포함한 위를 광범위하게 절제하고, 임파선도 절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혈관만 달랑달랑하게 남게 되죠? 그리고 12장 위가 남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위와 위 주변 임파선을 절제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위의 3분의 2 정도를 절제하게 되는데, 이것을 위아전 절제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제가 그 환자들한테 실제 위암 수술을 설명할 때,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는데요, 암이 이렇게 있고요, 위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십이지장, 이쪽이 식도죠. 보통 이 암이 위 주변에 있는 임파선 쪽으로 전이를 잘하기 때문에 이 임파선을 그려놓고 실제 수술할 때는 이렇게 암을 포함한 위와 주변에 있는 임파선들을 절제됩니다. 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미주신경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이 미주신경은 식도 쪽부터 위까지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이 미주 신경도 수술할 때 이렇게 잘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위도 잘려나가서 어, 부피가 줄기도 하지만 미주 신경도 잘려나간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실제 잘라낸 표본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위입니다. 여기가 위암이 있던 곳이고 이쪽이 십이장 쪽, 이쪽이 식도 쪽입니다. 위에 3분의 1을 잘라냈고요. 위 주변에 있는 임파선들을 포함한 이런 조직들을 같이 절제한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보통 마진을 이렇게 두고 자르게 됩니다. 어, 위만 잘라내거나 위암 덩어리만 떨어뜨려내는 것이 아니라 어, 위를 광범위하게 자르고 주변에 있는 임파선들도 이렇게 적절하게 잘라내는 것이 위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붙여야 되는데요. 어, 위 아래술 수 후에 어,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위에 식도를 바로 붙이기도 하고요. 식도 부분은 묶어버리고, 소장을 올려서 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식도에 바로 붙이는 방법을 빌로스 1법. 그리고 식도 부분은, 어, 12장 쪽은 묶어버리고, 이 소장과 연결하는 부분, 어, 방법을 빌로스 2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빌로스 1법으로 문합할 것인지, 빌로스 2법으로 문합할 것인지는, 어, 환자의 상태, 또 나뭇잎의 상태, 또, 수술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위를 3분의 2 정도 절제하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오겠는가? 당연히, 위의 크기가 3분의 1로 줄어들겠죠? 정상 크기의 30% 정도만 남게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하시겠지만, 위의 하부가 주로 절제가 됩니다. 근데 위 하부는 맷돌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맷돌 기능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음식물을 받아도 음식물을 충분히 잘게 부수는 역할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세 번째는 미주신경이 절단됩니다. 이 미주신경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음식물이 들어온 다음에 위 상부 쪽을 크게 벌려서 음식물을 받을 준비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팽창 능력에 관계되는데요. 이 미주신경이 절단되니까 팽창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 어, 위의, 위하고 12장 연결되는 부위가 우리가 유문이라고 하는데 이 유문이 검문소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이 검문소 역할도 파괴됩니다. 따라서 음식물이 잘게 부서지지도 않았는데 바로 소장이나 12장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음식물이 커도 바로 내려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반대로 담집이 위내로 역류하는 현상도 역시 검문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이런 앞에서 배웠던 위가 갖고 있던 고유한 역할들이 대부분이 파괴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들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의 식사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첫 번째는, 어, 위가 3분의 1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즉, 조금씩 먹는 습관, 한끼 먹는 양을 줄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드셔야 됩니다. 천천히 먹는다는 얘기는 많이 씹는다는 얘긴데요. 잘 씹지 않고 덩어리째 삼키거나 또는 물에 말아서 후루룩 먹거나 그렇게 되면 음식물이 바로 소장 쪽으로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즉 아주 잘게 부서진 상태로 내려가야 흡수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흡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또 이렇게 조금씩 먹고 천천히 먹게 되면 실제 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통 세끼를 세번 먹지만 위 절제술을 받은 이후에는 여섯끼, 일곱끼 등으로 자주 챙겨 먹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전체적인 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물과 음식을 같이 먹게 되면 물에 음식물이 쓸려 내려가서 바로 소장 쪽으로 유입이 됩니다. 요것도 역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물이나 국은 식사 후에 30분 후에 따로 드시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전절제술을 받은 경우인데요. 보통은 위암이 위하부에 있게 되면 위상부를 남기는 수술을 하지만 암이 비교로 상부에 있을 때 이때는 위를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를 전체를 절제하고 위 주변에 있는 임파선들을 같이 절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식도와 12장만 달랑달랑 남게 되죠. 자, 이 이후에 문합은 십 12장 쪽은 묶고 이 식도에다가 소장을 붙이게 됩니다. 식도와 소장을 문합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위 전절제술입니다. 자, 위 전절제술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어, 맷돌 기능, 또, 창고의 기능, 검문수의 기능, 모두 다 없어지게 됩니다. 즉, 어, 위 아른절제술 후에, 어, 갖고 있던 문제 플러스 저장 기능, 창고 기능도 모두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어, 식도에서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죠. 또 문제는, 소장에 있던 담즙이 식도까지 역류할 수 있는 문제, 즉 식도염 같은 것이 올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위 아래절제술 후보보다위 전절제술 후에 영양 상태, 특히 체중 감소라든지 이런 영양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편입니다. 자, 위 전절제술에 그러면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위아 전절제술 3분의 1을 절제한 후에 식사 습관에 플러스 여러 가지 몇 가지 더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 위가 없기 때문에 매우 적은 양을 아주 천천히 드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빨리 드신다거나 덜 씹고 드시게 되면 역시 소장으로 음식물이 내려가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어, 소장에서 식도 쪽으로 역류가 될수 있기 때문에요. 어, 상체를 약 15로 정도 높이고 누워 있는 것이 역류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면서 역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주무시기 전에 두세 시간 전에는 가능하면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이 역류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 환자들이 흔하게 호소하는 불편함을 중심으로 해서 수술 후의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들이 가장 외래에서 말씀하시는 불편함 중에, 어, 배가 불편하고 아프다. 이게 가장 크고요. 어, 어지럽다. 이런 어, 불편도 많이 호소하시고, 설사를 자주 한다. 또 배가 부르고 가스가 많이 찬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또 역류 증상도 많이 있고요. 또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어, 체중이 늘지 않는다. 내지는 계속 빠진다. 어, 이런 불편함을 계속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증상입니다. 식사하고 난 이후에 특히 공복감이 들면서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뛰는 경우도 있다. 또 무력감, 힘이 빠진다. 막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설사, 구토, 또 복통이 동반되기도 한다. 또 의식이 막 흐려지면서 어, 쓰러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합니다. 어, 경중에 차이는 있지만, 어,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 대부분이, 한두 번씩은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식사 습관이 교정되지 않으면, 수술 후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덤핑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왜 오게 되냐면, 식사할 때잘 씹지 않고, 빨리 먹는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음식물이 잘게 부서지지 않고 덩어리채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것이 일시적인 탈수나 저혈당 증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 저혈당 증상의 대표적인 것이 힘 빠짐입니다. 또 어지럽게 느끼게 되는데요. 이곳은 음식물을 천천히 먹고 잘 씹어 드시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명치나 왼쪽 윗배의 통증인데요. 증상은 이렇습니다. 명치에 통증이 있고, 타는 듯이 아프다. 또, 올라오는 느낌이 있다. 또 심하면 토하기도 한다. 또 삼키기 어려울 때가 있다. 또 누우면 심해진다. 어, 괴양이 생긴 것처럼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 수술하고 나서 생긴 역류성 위험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지금 위를 소장과 연결을 해놨는데요. 소장의 내용물이 위로 역류하기 때문에 영양성 위험이 발생하게 되고, 이영양성 위험이 심하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오게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 음식물 먹는 습관, 특히 천천히 드시고, 과식하지 않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제산제 어, 등을 통해서 약물 치료를 해줘야 어, 도움이 됩니다. 또 중요한 어, 증상 중에 하나가 수수로 장폐색증인데요.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장을 건들게 됩니다. 그러면 장과 장 사이 또는 장과 복벽 사이에 유착이 생기게 되고, 이런 유착 때문에 장폐색 증상이 오게 됩니다. 장폐색이란 거는 그야말로, 어, 장의 어느 부분이 안 내려간다는 얘기죠. 어, 어느 부분이 막혀있거나 꺾여있거나 해서, 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어, 실제로는 토한다거나 복부팩만, 또 통증, 심하면 장이 괴사돼서, 어, 썩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장폐색증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식을 예방해야 되겠고요.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그러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배를 항상 따뜻하게 유지해서 장운동이 잘 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또 이렇게 금식하거나 배를 따뜻하게 해도 증상이 나빠지게 되면 빨리 병원을 찾아서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 어지럼증 중에 대부분 이연이 대부분 어 원인이 되고 있는 빈혈인데요. 빈혈이 있으면 보통 어지럼증부터 생각하지만 더 흔한 증상은 이겁니다. 바로 피곤증. 어, 수술하고 나서 괜찮았는데 요즘엔 너무 피곤하다. 그리고 의욕이 없고 조금만 걸으면 숨이 차다. 이게 가장 흔한 빈혈의 증상입니다. 위암 환자들은 어 상당수에서 어 빈혈을 갖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철분 흡수가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철분이 포함된 고기, 또 생선, 또 계란 노른자 이런 것들을 많이 먹도록 이야기는 하지만 많이 먹어도 흡수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빈혈이 유발될 수 있고 이런 증상이 있고 피 검사에서 빈혈이 있게 되면 이런 철분을 먹거나 또는 주사를 맞아서 보충을 해야 됩니다. 비혈 중에 또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비타민 b 1 2의 부족인데요. 특히, 어, 위 전절제술을 받게 되면 비타민 B12, 이것이 부족하게 돼서 비혈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어, 전절제술하고 나서 보통 수술 후 1년 후부터는 비타민 B12 주사를 맞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수술 후의 체중 감소가 역시 문제가 되는데, 수술 후, 수술 직후부터 3개월까지가 가장 많이 감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보통은 어 자기 몸무게의 약 10%, 그러니까 60kg면 약 6kg정도가 빠지게 됩니다. 어 위전절제술 환자가 어 위를 남길 환자보다 체중감소의 비중이 더 심하다고 되어있고요. 어떻게 잘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어 앞에서 말한 어 조금씩, 천천히, 자주 뭐 이런 습관들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체중감소가 올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심하게 되면 영양결핍 또는 전신 쇠약 또 그에 따르는 면역력의 감소가 올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3대 습관을 잘 지키고 필요하다면 어~ 경구나 주사로 영양 보충제를 충분히 활용해서 체중 감소를 예방을 해줘야 합니다 위암 수술의 정기검진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어 여러분들이 수술 받고 나서 외래에 오시게 되면 보통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어, 어디 가 아프셨냐 이런 병력 청취부터 진찰을 받고 내시경, 엑스레이, CT, 어, 혈액검사, 뼈검사 등등을 받게 되고 또 이름이 생소하지만 암표리자 검사라는 걸 받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CEA나 CA19-19와 같은 피검사인데요. 어, 이걸 암표리자 검사라고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어, 정밀검사로 MRI나 초음파 PET CT 검사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추가 검사를 받는 이유, 정기 검진을 받는 이유는 당연히 재발을 어, 재발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재발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위암이 재발하는 양상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재발하는 양상은 바로 뱃속 재발입니다. 뱃속에 덩어리를 만다거나 복수가 찬다거나 그런 것을 우리가 복막 재발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막 재발이 어 뱃속에 재발하는 경우고요. 이게 가장 많은 어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피를 타고 가서 재발하는 경우. 예를 들면 간이나 폐, 뼈 이런 곳에 재발하는 경우가 두 번째. 그리고 어위 수술한 주변 렙 재발하는 경우를 국소 재발이라고 하는데 비율은 높지 않지만 가능합니다. 또 재발이 일단 오게 되면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이상 재발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것이 거의 40%에 달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통 재발이 오게 되면 수술하고 나서 1, 2년 사이가 가장 흔합니다 이때가 가장 흔하고 3년이 지나게 되면 점차 재발의 빈도는 높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발식의 특징을 잘 보면 수술하고 나서 1, 2년 사이에 이런 정기검진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술하고 3년 이후 또는 5년 이후는 재발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비교적 안정기에 들어간다 할수 있고 수술 후 5년 이후의 재발률은 거의 낮기 때문에 우리 보통 5년, 5년째의 년 생존율을 전체 생존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검진은 조기 위암인지 진행성 위암인지에 따라 다르게 되겠죠. 당연히 진행성 위암은 더 자주 봐야 되겠고 특히 수술 후 2-3년 이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소한 5년 이후까지도 봐줘야 되고요. 5년 이후에도 뚝 끝내는 것이 아니고 1일에한 번씩은 검진을 꼭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재발이 설사되더라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겠고요.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영양상태입니다. 식단관리, 영양관리를 잘해서 면역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아서 면역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재발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식사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입니다. 적절한 운동이 중요한데 보통은 걷는 운동만을 중요시하는데요, 실제로는 근력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차례 정도의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종합해서 적당한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암 극복에 대한 의지나, 이런 긍정적인 생각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암은 반드시 완치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 이런 완치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 5년이, 5년이 지난 분들과 함께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어,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제가 원하는 날짜에 어, 잘 오셔서 어, 검진을 잘 받고 어, 필요한 조치들을 그때 그때 잘 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어,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 잘 치료를 받고 어, 검진을 잘 받으시면 이렇게 5년이 금방 지나가서 어, 완치의 길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 제가 하고 있는 어, 네이버 카페인데요 어, 보면 어, 굉장히 어,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너무 모르는 부분도 많고요. 이런 부분들을 정보를 많이 얻어서 여러분들이 이겨내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유튜브 내용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더 있다면 저에게 더 의견을 많이 주시면 더 많은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